네. 네. 오. 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 수레이너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네. 와요. 황현진입니다. 혼성 듀오인 줄 알았어요. 바이올리. I'm Ethan. I'm the owner. I had a boy, and his name was Ethan. I got a name. My name was Ba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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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iley. 너른들 판을 뛰어다니며 공놀이를 하던 이든과 베일리는 멋진 유기를 만들어내지요. Okay, Bailey. Ready? Ready. And. Thanks, Dad. 그렇게 하나 둘 쌓여가는 추억만큼 시간이 흐르고 이든은 고등학생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든의 집에 화재가 발생하고 이든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베일리. 급한 대로 침대포를 엮어 만든 밧줄로 이든은 엄마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은 베일리를 내려보내는데 그만 침대포를 놓치고 말죠. 한우수 없이 맨몸으로 뛰어내리는 이든. 이든은 간신히 살아나왔지만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Ethan never wanted to play anymore. 결국 이든은 운동선수의 꿈을 접고 농업학교 진학을 위해 집을 떠나게 됩니다. 동반자가 없어진 베일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무기력한 삶을 살다 Ethan, where are you? Hey, Bailey. 숨을 거두기 직전에서야 겨우 이든을 보게 됩니다. I didn't want to leave him like this. I knew I was here to love Ethan and make him happy. Good boy. Good boy, Bailey. I'm back again. But why? 이번에도 환생한 베일리는 그간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I never went anywhere. I never played. It was like the days went on and on without me. I kept telling her you were going to get bigger. Not so into you now, is she? 그리고선 갑작스레 어느 날 버려지는데요. So long, doggy. Now I'm supposed to walk home? That didn't seem very fair. But when I thought about it, I didn't want to go back to that home. 그렇게 이곳저곳을 떠도는 떠돌이개가 된 베일리는 자유롭게 산과 들, 계곡을 지나 여행을 떠납니다. Had I been here before? There are the smells you never forget. 전생의 기억들은 희미해졌지만 어딘가 익숙한 냄새에 이끌려 뛰어가 보니 그곳엔 어느덧 중년이 된 이든이 있었죠. It's me, Bailey, Bailey, Bailey. Where'd you come from? After all these lives, I'd actually found him. I found Ethan. 그러나 이든이 보는 건 베일리가 아니라 그저 큰 떠돌이개 한 마리일 뿐이었습니다. When's the last time you got a bath? 이든은 이 떠돌이개와 한 가족이 되기로 결심하고 버디라는 이름도 지어줍니다. 하지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든에게 내가 베일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버디는 어릴 적 추억의 공놀이를 하자고 합니다. Let's go for the showstopper. Ready? I am ready. Okay. Go! 이든과 하던 묘기를 똑같이 해낸 버디, 아니
베일리. No. Yes. It's me, Ethan. It's me. 개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 아주 요상한 모험, 베일리 어게인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우스갯소리라도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얘가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얘를 복제하고 싶다. 아 정말. 아... 대부분의 평을 보니까 다들 엉엉 울었다고. 아 저도 사실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이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엄청 울었어요. 그야말로 폭풍우열을 했는데 2017년에 북미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개봉에서 2억 달러 수익을 제작비의 10배를 벌어들였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개봉 당시에 박스오피스 역주행을 하면서 화제가 됐고 영화의 감동을 우롯이 만끽하면 마음껏 울어보자라는 울어도 괜찮게 5열 상영회 5열 상영회요? 네. 마음껏 울고 웃자 창피하지 말고 뭐 그런 상영회가 있을 정도로 SNS에서도 유명했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연출한 라세 할스트롬 감독은 이전에도 동물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스웨덴 출신의 라세 할스트롬 감독은요. 그전에 그 리처드 기어 주연의 하치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를 먼저 만드셨죠. 이 루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한번 이게 꾸준히 이어진 루틴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간을 보는 게 아니고 맡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이 시간에 나가요. 그러면 언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 보호자 냄새가 이 정도 줄어들었을 때 오는구나. 아 그런 걸로 시간을 계산하는구나. 네, 그래서 실제로 막 회사에 가서 그 보호자 옷을 가져와서 중간에 털어버리면 애들이 잘 몰라요. 오.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마중 나가야 되는 시간. 저는 실제로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다. Ready? Come on. Yeah, good boy. Turn around. Turn around. What's he saying? It's too many words. I'm gonna do this now. Come here. Didn't Bailey used to do that? 전 처음에 포스터 봤을 때 네 마리의 개가 다 각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환생이라는 이 컨셉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개의 챕터마다 어울리는 견종을 따로 설정을 했는데요. 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아칸소주의 훈련소에 있던 레드 리트리버를 만나서 캐스팅을 했고요. 2회차 경찰견인 엘리는 그 세퍼트로 개 분양 광고에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됐고 3회차인 웰시코기 티노는 개인 사정으로 파양한다는 신문의 공고를 보고 제작진이 입양해서 키워서 영화배우로 데뷔시켜. 훈련을 전혀 안 받았는데 그렇게 잘한 거야? 네. Can I have some more? 그리고 4회차 혼종견은 버디인데요. 그 일본의 한 동물원에서 이제 데려왔는데 동물원 측에서 순종이 아니라면서 기르기를 원치 않아 했기에 데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훈련소의 개, 파양견, 주인 없는 개를 캐스팅한 제작진이 정말 그 안전과 복지에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촬영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24시간 동안 동물 트레이너가 현장에 상주했다고 합니다. 그 베일리의 목소리 주인공도 되게 재밌어요. 겨울왕국에서 올라프 했던 분이죠. 아, 그분이세요? 네. 조시 게드라는 배우인데 유머러스하면서도 풍부한 감정을 목소리에 담고 있어서 그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감독이. She smelled good. Like sunshine and pretzels. 마침 성함에도 개가 들어가네요. 그러네요. 네. 아, 운명이네. 와우! This place is great. There's so much to smell here and eat. It's everywhere. Feed me. Feed me. 저는 이 영화가 1인칭 강아지 시점인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Sometimes I thought that trying to make sense out of life could be a waste of time. 뭐랄까? 이 진짜 개의 목소리로 이 개의 생각을 알려주는 것 같은? 보면서 이 감독님 공부 행동학을 좀 공부했는데? 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죠. 어떤 장면 보시면서? 그 우선은 키스하는 장면. Ethan and Hannah would wrestle and lick each other. Are they fighting over food?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딱 했던 게 개들이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개들은 언제 동물의 입 주변인 얼굴을 하냐면 엄마한테 뭐 달라고 할 때요.
서로 먹을 걸 달라고 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Maybe Hannah's hiding something in her mouth.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되게 재밌었던 게 주인공 이든이 베일리의 이름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베일리가 I got a name. My name was Ba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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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iley. 라고 하는 이 대사가 있어요. 되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반복하지 마라. 명령어도 신호도 한 번씩 주고 간결하게 얘기해라. 반복하면 얘네들이 더 헷갈린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거든요. 많은 반려견들이 자기 이름이 안 돼인 줄 알 거다. 이걸 보면서 아, 되게 강아지 입장에서 잘 생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Hey boy, good? I'm so sorry. Even though I couldn't see him, I knew Ethan was very sad that night. 영화를 보면 인간과 반려견들이 꽤 깊은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감정 공유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까요?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종 간에 서로 쳐다만 봐도 사랑 호르몬이 나오는 동물. 사람과 개. 아, 진짜요? 네. 이게 사랑 호르몬 옥시토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엄마가 아기 볼 때 이 모성 호르몬이라고도 하고 사랑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게 개랑 사람이랑 눈만 마주쳐도 서로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네. 이 기전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강아지를 쳐다보게 되면 사람한테서 우선 옥시토신이 나와요. 그러면 걔는 그 냄새를 맡아요. He smells good, like sunshine and pretzels. 그리고 걔도 그 냄새를 맡고 자기한테도 옥시토신이 나와요. 사람의 감정에 동화를 많이 네. 해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영향을 네. 많이 받는구나. 그리고 영화 보면은 주인 말을 강아지들이 다 잘 알아듣잖아요. Ellie, find him. Good girl. Good find. Pretzel. 실제로는 강아지들이 주인 말을 얼마나 알아들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호자가 잘만 하면 엄청 많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개라고 알려진 체이서라는 보더콜리가 있어요. 제가 알아봤을 때가 1,500개의 단어를 구별할 수 있었고요. 우와. 와, 대박이다. 그럼 어째 우리보다 영어 잘하는 걸 수 있어? 그렇죠. 나보다 100% 잘해. 영단어 우리보다 잘해. 나보다는 100% 잘해. 우리네 보케뷸러리가. 근데 더 무서운 건 명사와 동사를 구별해요. 우와. 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란 공 가져와. 그럼 노란 공이 명사고 가져와가 동사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의 개들은 노란 공 하고 뒤에 얘기하기도 전에 우선 가져와요. 그렇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노란 공 하면 안 가고 있어요. 이러고 보고 있어요. 물어 하면 가서 물기만 해. 뭐 가져와 아니면 어디 갔다 나 하면 이런 동사까지도 구별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럼 그런 거 무슨 예전 코미디 프로 같은데 노란 공 가져옵시갑쇼 말까? 이런 거 알지? 지금 장난을 치니까 1,500개를 모르는 거야. 대부분의 그렇죠. 강아지들은. 그렇죠. 그렇죠. 네. 전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이 개는 그럼 언제부터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가장 유력한 썰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사람이 막 늑대 새끼를 몰래 데리고 와서 키웠다. 키워서 개가 됐다. 막 이런 얘기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원래 늑대들은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 주변에도 잘 안 갔어요. 근데 가끔 돌연변이란 게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별로 안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 주위에 딱 가봤더니 먹을 게 많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또 사회성이 좋을 가능성이 그치. 높겠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중에는 이제 막 아예 사람한테 다가가는 애들이 있을 거고 공격성이 점점 줄어들고 사람과 함께 사는 능력이 이렇게 늘어나는 가축화의 이 역사가 15,000년 정도가 되어 온 거죠, 지금까지. 근데 그냥 개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진짜 가족들하고 헤어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 강아지한테는 어쩌면 늑대처럼 야생에서 그냥 자기 가족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한 일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사람이 멸종하면 그 다음으로 바로 멸종할 동물이 뭘까요? 이건 과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개예요? 개예요. 왜요? 혼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 똑똑해 보이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동물이에요. Look what I got! Yeah, I am looking. Look how cute he is. Yeah, it's crazy. Who's gonna take care of him? I never went anywhere. I never played. It was like the days went on and on without me. 이제 우리나라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수가 1,500만 명이래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올바른 반려 문화가 제가 생각할 땐 제대로 정착이 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반려견을 처음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방식부터가 이미 사실은 좀 문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샵에서 사오거나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다거나. 결국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게
동물은 물건인가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에요. 물건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넣어서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미국이나 뭐 선진국, 뭐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물은 사람도 아니지만 물건도 아니다. 그래서 제3의 지위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안 되는 나라들이 많아요. 독일은 매매 못 해요.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그 어쨌든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입양하는 것 같은 그 정도 절차로 까다롭게 해서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봐야 돼요. 시험을 봐요. 네. 기본적인 트레이닝 방법, 강아지들의 언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봐야지만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면허가 나와요. 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좀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어떤 자격? 네.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제가 혼자 잘 생각해봤어요. 왜 저의 첫 강아지 슈나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나. 그래서 저는 이제 딱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내 인생에서 3순위 안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 키워라. 슈나가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 인생에서 3순위 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핑계만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걸 해야 돼. 너랑 못 놀아줘. 맞아. 나는 지금 이걸 사야 돼. 너 이거 못 해줘.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핑계가 많아지고 얘는 행복하지 않고 저는 나중에 후회만 하게 되는 거죠. 유기견 센터에 한 번 말고 두세 번 연속으로 한번 봉사활동을 가보라고 많이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이게 유기견 입양도 너무 좋은 일이라는 얘기만 막 이렇게 파다 하니까 나는 그냥 좋은 일 할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말 내 가족을 들이는 일이라면 우리 사람도 결혼할 때 연애를 하는데 몇 번은 만나보고 나랑 잘 맞는 친구를 데리고 와야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세 번째 이 티노라는 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독백으로 I'm thinking I'm ready. One of my best lives, really. 라고 하는 대사가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세상의 모든 반려견들이 이 티노와 같은 그런 대사를 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모두가 원하는 세상일 것 같아요. 반려견들에게 좋은 반려인이 돼주세요.